연우입니다. 여러분, 4월에는 뭔가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면서 되게 밀당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날이 풀리고 하니까 여름이 곧올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4월달에 좀 야금야금 사모았던 꾸안꾸룩 입기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꾸안꾸룩을 입기 좋은 거는 일단 무조건 편하고, 그리고 좀 데일리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까리한 포인트가 있는 제품들이겠죠? 네. 그러면 오늘도 연우 스타일로 신중하게 골라본 아이템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날이 풀리면서 지금 딱 입기 좋은 니트 재질의 반팔 니트인데요. 이건 제가 모델분이 입은 거 보고 핏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지난번에 저 레드가 좀잘 어울린다는 댓글을 보고 바로 레드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드의 정석 같은 느낌이고 아주 미세하게 햇빛 아래에선 살짝 체릿빛이 조금 도는 레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넥라인 같은 게좀 시원하게 파져 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목라인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아보기 전에는 여기 팔 부분을 좀 걱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팔뚝에 좀 살이 있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팔뚝 부분도 되게 여유 있는 핏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좀 통통한 저의 팔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지도 않고 완전 크롭하지 않은? 그래도 약간은 크롭에 가까운 세미크롭 정도인데 하이웨스트로 올라오는 하이랑 연출을 했을 때는 크게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핏감이 되게 여유 있게 나와가지고 체형 같은 거 군살 좀 보완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햇빛이 사라졌어요. 네. 다음은 제이 정도면은 저의 애착 쇼핑몰이라고 할수 있는 프롬비기닝에서 구매를 한 셔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뒤태가 되게 시원하게 나온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입어보고도 너무 놀랐어요.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면도 뭔가 되게 시원시원하면서 핏감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이고 소재 자체가 빳빳한 셔츠가 아니라 뭔가 셔츠인데 되게 살짝 살랑살랑한 느낌도 나는 셔츠 디자인이고요. 아, 재질이고요. 되게 단추도 원하는 대로 좀 잠가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너무 예쁩니다. 뭐 이번에 또 햇빛이 들어왔네요.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 핏감, 디테일, 뭐 색감, 재질까지 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받아보고 아, 다른 색도 너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셔츠가 가장 좋은 게 하의를 어떻게 매치해도 다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초부터는 되게 화사하고 은은한 파스텔 톤 계열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색상들의 옷을 절대 구매를 안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블랙 컬러의 상의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얘는 보자마자 디자인이 그냥 너무 예뻐서 이제 프리오더를 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초점이 안 맞았네.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한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거라 소매 자체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좀 넉넉하게 더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떨어지는 요긴 끈까지 아무래도 얘가 핏이 되게 넉넉하게 나왔다 보니까 입었을 때도 살랑살랑거리는 핏감이 되게 매력적인데 그렇다고 얘가 붕 뜨는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부해 보이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소매도 이렇게 길게 나와서 팔뚝살 커버도 되지,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이런 군살까지 다 커버가 되니까 블라우스를 이렇게 꾸안꾸로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화이트랑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랜만에 블랙 컬러 또 하나 입고 싶어서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던스트 브랜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첫 스타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되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데일리룩 그리고 꾸안꾸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티셔츠죠. 제가 오늘은 티셔츠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이아이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일단 이 로고 프린팅이 엄청 포인트가 되는 제품인데 로고 자체 때문에 꾸안꾸룩으로 딱 입기가 좋았고요. 핏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정말 베이직한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돼요. 프린팅 컬러랑 폰트 같은 게 되게 뭔가 키치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이 나가지고 편하게
편하게 입을 때 정말 막 휘뚜루 마뚜루 걸칠 수가 있는 티셔츠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되게 핫한 브랜드인 요 마리떼에서 티셔츠를 선주문을 해서 이제야 좀 받아봤는데 딱 정갈한 로고가 또 포인트가 되는 티셔츠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컷 봤을 때 되게 핏한 느낌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감질하고 M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좀 뭔가 되게 정 사이즈 핏 같다고 해야 되나? 티셔츠로 쳤을 때는 살짝 좀 핏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완전 입었을 때 딱 붓은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 정 사이즈로 나오는 핏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저랑 좀 체형이 비슷하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입으시는 걸 좋아하신다면 저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슬림한 핏감을 원하신다 하면 스몰 사이즈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핏도 그렇게 좀 정갈한 느낌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아이 티셔츠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좀 입으면 조금 더 빳빳한 느낌이고 아이아이가 되게 더 유연하게 부들부들한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베이직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로고 포인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휘뚜루 마뚜루 그냥 아무데나 걸치려고 그냥 색상으로만 포인트를 주려고 구매한 플리츠 밴딩 팬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전부터 꼭 구매를 해보고 싶었던 데일리 마켓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디자인은 되게 평범한 플리츠 밴딩 팬츠이기 때문에 약간 소재라든지 컬러감으로 좀 포인트 줘서 입기 좋은 팬츠고요. 이게 넉넉한 핏인데 뭔가 이상하게 좀 Y존 부각이 있어서 티셔츠를 꺼내 입는 게 더 예뻤던 것 같고요. 제가 입었을 때는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요 정도를 그냥 가위로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만에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었던 스커트인데 더플래닝 쇼핑몰의 스커트예요. 그냥 재질이 되게 여름에 입기 시원한 소재로 나왔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잡혀있는 핀턱 때문에 디테일도 예쁜데 기장감이라든지 전체적인 핏감이 되게 여유 있으면서도 너무 빳빳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정말 예뻐요. 컬러는 네이비랑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네이비도 같이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되게 트렌디하게 떨어지는 그런 A라인의 스커트인데 핏이 정말 예쁘고 아 이거 정말 강추거든요. 저처럼 치마를 좋아하지만 하체가 좀 크게 부각되는 거라든지 기장이 너무 애매한 게 좀 아쉬웠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키 크신 분들도 이게 기장이 워낙 길게 나와가지고 부담 없이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도 워낙에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걸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꾸안꾸룩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백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세 가지의 백을 보여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주바인의 버클백이에요. 제가 이거는 색상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또 올해 트렌드 컬러인 이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했었는데 얘가 수납이 정말 좋아서 저 같은 보부상들 들기 정말 편한데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데일리한 스트랩백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스트랩이 너무 디자인이 좀 약간 좀 까리하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딱 맸을 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티셔츠에 이거 하나 맸을 때도 뭔가 가방 자체가 좀 포인트를 살려주니까 되게 예뻤고요. 나일론 자체가 엄청 시원한 소재고 또 가볍기도 해가지고 편하게 들고 다니기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장 조절도 좀 편하고 스트랩이 너무 두껍지 않아가지고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색감 자체도 되게 라이트한 그레이여가지고 여름에도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매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블루 컬러랑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완전 그냥 화이트 그 자체의 톤을 가지고 있는 포비백인데 최근에는 유행이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어깨 바로 밑으로 매는 백들 디자인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맸을 때 어깨 부분에 도는 이런 디테일을 되게 잘 잡은 것 같고 정말 그냥 데일리 그 자체인 완전 화이트 톤에다가 그냥 무난한 백 디자인인데 약간 이런 디테일 잡혀 있는 거랑
찾아보면은 이렇게 올 화이트인 가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수납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무난한 수납력이긴 한데, 그래도 안주머니가 두 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분류해서 놓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닫는 것도 자석 방식이라서 되게 편했고요. 그냥 일단은 저는 디자인이랑 컬러감이 너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방인 요 웨이웨이백. 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남자친구가 좀 탐을 내더라고요. 이런 디자인이 뭐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지품 들고 다니긴 되게 편하잖아요. 얘가 좀 세로로 기장감이 있다 보니까 차곡차곡 쌓으면 은근 야무지게 필요한 건 또 다 들어가는 가방이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스트링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인데, 뭔가 또 여름에 살짝 비비드한 컬러의 가방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완전 이렇게 쨍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를 골랐습니다.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컬러감이랑 그냥 디자인 자체가 되게 포인트 주기가 좋아가지고 얘도 좀 최근에 휘뚜루마뚜루 잘 들었던 가방인 것 같아요. 끈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은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까지 오늘의 아이템들 모두 소개를 해드렸어요. 확실히 여름에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착장 같은 게 되게 가벼워지는 거는 아주 장점인데,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되네요. 여름이 확실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금방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